오늘 이 시편 103편은 찬송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뭐 늘 듣는 말씀이고 오늘도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그런데 이 1절 말씀부터 마음이 굉장히 먹먹해졌어요. 그것은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라 하는 말씀에서 제 마음에 질문이 생겼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느냐 하는 질문에 저 자신도 선뜻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못하겠는 심정. 오늘도 예배드리는 교우들이 다 교회에 오셨으니 뭐 찬양은 다 부르시겠죠. 그런데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찬송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찬양하는 거 보면 압니다. 뭐 형편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뭘 많이 주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잊지 않는다면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마음에서부터 찬양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면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찬송하게 돼 있고 찬송이 안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지 못했으면 그러면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저 사람이 전해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은 사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의 심령에는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확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기를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42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기도 제목이 많은 것 같아도 진짜 기도 제목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나면 그러면 우리의 생각, 또 마음의 감정, 내 고백 다 달라집니다. 어느 목사님이 모태 교인이시고 그리고 오래 목회도 하셨는데 최근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제야 그분을 알 것 같습니다. 전에도 예수님을 알았지만 이제야 실감이 납니다. 그분의 존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의자보다 더 실제적으로 느껴지거든요. 항상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더 기도하지 못하는 게 한이 되고 기도하지 않을 때에는 성경을 읽고 싶고 운전할 때는 찬양이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내게는 너무나 생생합니다. 내 생전에 이렇게 기쁜 때는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지옥도 사단도 실패도, 다른 사람이 하는 말도, 나의 과거도 두렵지 않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조바심도 나지 않습니다. 세상 어느 것도 두렵지 않고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모릅니다. 목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이런 믿음의 역사를 경험 못하고 삽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러면 생각도 삶도 사역도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셨지만 여러분에게 정말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양의 삶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그게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시편 103편의 고백이 자기 고백이 됩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체험입니까? 이게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성경만 읽고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이것이 내 고백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셨지만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우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어떤 죄에 대한 죄책감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찬송은 고사하고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 반드시 그런 분이 있습니다. 마귀가 정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마귀는 우리를 정죄합니다. 하나님은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정말 시편 103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쓴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 그 시편을 읽는 자를 위하여 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정말 붙잡아야 될 말씀,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 없으시다.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오늘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 하나님이 멀리 내게 계신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사람,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저는 1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동이서에서부터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며, 그리고 13절에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시듯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잘 되라고 뭘 잘못했을 때 혼을 내다가도 그 자녀가 엄마 아빠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을 느꼈다면, 그러면 부모 마음은 그게 더 아픈 거예요. 잘못한 것도 문제지만 엄마 아빠가 무섭다고 느끼는 것은 더 심각한 거죠. 그러면 엄마 아빠는 반드시 회초리를 내려놓고 무서워하는 아이를 달래주게 됩니다. 엄마 아빠는 너를 미워서 그런 거 아니야, 너를 사랑해. 당연히 그렇죠. 엄마 아빠가 무서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에 가엾게 여기지 않을 부모가 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오늘 여러분 중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셨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두려워요. 혹시 내 벌 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면 어떨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는 않을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떤 눈으로 보실 건가? 마치 부모를 두려워하는 자식을 가엾게 여기는 부모처럼 가엾게 여기신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정말 아멘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는 나를 가엾게 여기시겠구나. 14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위로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십니다. 흙으로 지었어요, 우리를. 우리는 그냥 흙에 불과해요. 한갓 티끌에 불과해요. 잘난 것도 없고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의지도 약하고 늘 하는 것마다 늘 실수하고 실패하고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알고 계세요.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애초에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인정하고 계세요. 이미 받아들이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 아멘으로 여러분도 받으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뭔가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제게 어느 형제가 메일을 보냈는데 굉장히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더라고요. 그걸 본인이 구구절절히 썼습니다. 그 내용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는 소개해 드릴 필요는 없겠고, 마지막에 그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성령을 회방하거나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도 하나님을 버리면 용서받지 못한다고 나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한다면 저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속죄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듣고도 읽고도 마음속에 나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내 죄도 용서해 주실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다니까. 물론이죠. 용서받을 수 있지요. 하나님은 용서하시지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정말 회개해야 되겠다.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용서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전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싶다. 이건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이 부르신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속죄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여전히 죄책감에 눌려 지내고 하나님은 무섭고 먼 하나님으로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기 전까지만 해도 탕자는 아들로 인정받으리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저 종이라도 써주면 좋겠다. 굶어 죽지 않게만 해주면 좋겠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일절 말씀도 안 하시고, 그리고는 나에게 금가락지 끼워주고, 그리고 좋은 옷을 내게 입혀주고 잔치를 베풀어줘. 그때 그 탕자의 느낌,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여러분이 그대로 느낍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처지가 된 여인, 우리 주님이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우리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가 그 여인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또 구원의 기쁨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 느낌을 그대로 갖게 됩니다. 주님은 내가 죄인이라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있다가 없다고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17절, 1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
주님의 의로우심은 자손 대대에 이를 것이니 곧 주님의 언약을 지키고 주님의 법도를 기억하여 따르는 사람에게 이를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 찬송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찬송을 점검하고 살아야 됩니다. 시편 이 103편에는 찬송하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마지막에 다시 한번 찬송하라고 3번 거듭 말씀합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힘찬 용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들아, 그의 뜻을 이루는 종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 지음받은 사람들아, 주님께서 통치하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여러분 안에 찬송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 마음으로부터 찬송이 있는가? 이건 생명과 같은 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때때로 찬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아, 그런 때도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찬송이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찬송이 그친 거지, 힘들고 어렵다고 찬송이 그친 거 아닙니다. 성도는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찬송입니다. 찬송하면서 성도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어려워서 찬송 못하는 거 아니에요. 어려울 때 그때 찬송 놓치면 길이 없어요.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편안할 때도 찬송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편안하고 부족함 없고 모든 일 잘 되고 그러면 당연히 감사하고 찬송만 하며 살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정 반대입니다. 차라리 어려울 때 찬송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편안할 때, 부족함이 없을 때, 여유가 있을 때 오히려 찬송이 내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찬송 많이 하면 지겨워요. 주로 편안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찬송의 기쁨이 뭔지를 몰라요.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내 형편이 편안한데 찬송의 기쁨은 없어졌어요. 그건 그 영혼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날마다 잔치하고 사는 게 꼭 좋은 것만 아닙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옥에 가면 그게 뭘 좋은 거예요? 편안할 때 내 속에 찬양이 살아있나? 마음으로부터 찬양하는가? 이거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그 눈을 항상 떠서 주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늘 바라보니까. 그리고 항상 찬송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어요. 19절에 보면 주님은 그 보좌를 하늘에 든든히 세우시고 그의 나라는 만유를 통치하신다. 아, 그런데 왜 나는 그 하나님을 모르고 한 주간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통치하신다면 나는 왜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이상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작은 피조물 중에 하나인 태양을 맨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은 창조물 중에 아주 작은 것 하나인 태양도 맨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눈으로 보겠다고 합니까? 애초에 우리에게는 허락됨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모르게 계시는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보게 하십니다. 맨 눈으로는 지금은 하나님을 뵐 수가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지금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제가 코스타에 유학생 수련회에 가서 한 번은 모든 코스타 일정이 끝나고 다들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자매가 기도를 해달라고 왔는데 두려움이 가득 찼어요.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폐회배 드리고 나니까 두려움이 가득 찼어요. 목사님, 이제 집에 돌아가는 일이 걱정입니다. 아버지가 너무 완고하고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십니다.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두렵고 이제 그 아버지와 어떻게 또 이제부터 살아가야 되는가. 코스타 때는 천국 같았습니다. 이제는 나는 지옥으로 가는 기분입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 자매에게 말했어요. 자매님, 은혜는 코스타에서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는 게 지옥 같다는 것은 아직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자매님은 이제 진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인가 의아해하더라고요. 이제 돌아가서 아버지를 만날 때 왜 아버지만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죠.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죠? 다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실 것이고 깨우쳐 주실 것이다. 주님이 할 말을 주시고 주님이 행해야 될 내 행동을 결정해 주실 거예요.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 만나는 일에 대한 느낌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 집안은 예수 안 믿는 집안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세요. 예수 안 믿는 가족들과 어떻게 살아야지요?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무슨 말을 해야지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지요? 이제는 진짜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힘들어요, 두려워요. 이제는 제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이 저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가십니다. 아버지를 만날 때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겪을 때 주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자매님, 그렇게 진짜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진짜 은혜를 집에 가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아고 짧은 시간 이야기하고 그리고 기도했는데 자매의 얼굴이 확 달라졌어요. 목사님, 마음이 믿어져요. 집에 돌아가는 두려움이 싹 없어졌어요. 기대가 생겨요.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까? 그게 기대가 돼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붙잡아야 될 믿음이에요. 이제 돌아가면 집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지만 이제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있는 하나님의 은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나로 하여금 늘 찬송하게 하는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나와 함께 계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그러면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형편에서도 찬송하고 살아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려고 마무리하려고 노트북을 열었는데 메일이 하나 와 있더라고요.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의 이름이라 열었어요. 중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 딸이에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탈북자들을 돕다가 지난 3월에 공안에 붙들려가서 감옥에 수감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목사님, 늘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중국 감옥에 있는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그 선교사님의 외동딸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면회 갈 때마다 종이 쪽지에 써준 것들을 자기가 다 정리를 했던
그분의 영성 일기예요. 제가 그걸 읽다가 아침 새벽에 많이 울었어요. 기도해 드리지 못한 것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그렇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그걸 다 읽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몇 구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이곳이 편안하게 느껴지고 식사도 감사할 뿐이다. 틈틈이 운동도 하게 되고 이틀에 한 번 찬물로 샤워를 하고 규칙 생활하기에 정말 10년 만에 휴가를 즐기는 기분이다. 아내의 벌을 내가 대신 받을 수 있다면 두 배를 더 받아도 괜찮으니 아내를 석방시켜달라고 건의해 보려고 한다. 나는 이 일에 내 양심을 어긴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이끄심이라 확신하기에 중국 법에 의해 처벌을 받아도 전혀 불평하지 않으며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한다. 나는 곧 판결을 받게 될 것인데 내가 판사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지면 꼭 하고 싶은 말을 준비하려고 한다. 존경하는 판사님,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이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올 때는 조국 광복을 위해서 강을 건너와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유를 찾아 먹을 것을 찾아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오는 동포들이 많습니다. 중국에서 먼저 정착한 조선족 동포나 한국에서 사업차 이곳에 온 우리는 저 불쌍한 우리 동포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저들을 도와주는 것은 한민족된 본능입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통일이 앞당겨지는데 보탬이 되기만 원할 뿐입니다. 이것이 제가 지은 죄입니다. 오늘은 주일인데 혼자서 감옥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드리며 찬송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쳤다. 여러분,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정말 그렇잖아요?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 형편은 너무나 달라요. 주의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이국 땅에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기가 막힌 형편에서도 구구절절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찬송했다고.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찬송할 수 없는 환경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아느냐 못하느냐가만 있을 뿐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되면 어떤 형편에서도 찬송하게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려고 성찬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성찬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찬을 받겠는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마음속으로 지은 죄까지도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영접한 사람이라면, 주님, 제가 깨닫지 못해서 내가 마음으로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걸 정말 회개하고 나와 함께 하나가 되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또 하나, 하나님, 고난도 이기는 찬송을 주세요. 어떤 시험도 이기는 그 찬송을 주세요. 세상을 이기는 그 찬송을 주여 제 심령에 주세요.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주의 은혜의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